오늘은 노박이의 일기장이에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들은 꼭 구매해서 해보시라 뭐 이런 건 전혀 아니고 말 그대로 제가 최근까지 최장시간 재밌게 즐겼던 게임들을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는 자리니 그냥 한번 찬찬히 훑어보시면서 혹시 내가 그동안 노박이가 추천해준 게임들 중에 놓친 건 없는지 아니면 이 호빗이 이미 추천한 게임들 중에 어떤 걸 가장 높은 점수를 줬는지 한번 살펴본다는 마음으로 보시다가 혹시라도 이 마음에 드는 게임이 있다 하시면 그때 찜해두시거나 제가 예전에 만들어둔 리뷰 영상 참고하셔서 구매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바로 첫 번째 게임 소개할게요. Enshrouded.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 단연 최고의 생존 게임이 아니었나 싶은 정도로 이 재밌게 즐겼던 오픈월드 생존 RPG 거기다 이 기지건설 요소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여러분은 모르셨겠지만 그동안 기본적인 업데이트들 외에도 텅 빈 굴과 며칠 전에는 늪의 멜로디라는 거의 게임 자체를 완전 새 게임으로 만들어줄 정도로 거대한 대규모 업데이트까지 나와준 덕분에 이제는 예전보다 훨씬 완성도가 높아져버렸습니다. 근데 혹시 이 게임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제가 이 게임의 플레이 방식만 간략하게 소개해드려 볼게요. 우선 이 게임은 과거 바레임처럼 땅도 팔 수 있고 집도 엄청 자유롭게 지을 수 있는데다 이 탐험할 곳도 엄청나게 크다는 점은 비슷했는데 이 게임은 그래픽 면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훨씬 보기 좋았다 보니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네요. 심지어 농사꾼, 연금술사, 대장장이, 목수, 그리고 사냥꾼 등 각 분야별 NPC들을 구출한 뒤 그 녀석들이 제공하는 퀘스트들을 깨줌으로써 새로운 템들을 해금시켜 나가는 재미도 아주 좋았습니다. 물론 이게 생존 게임이다 보니 노가다 또한 개쩔기는 했는데 그래도 제가 얼마 전 플레이했던 키라라 아스카나 이 소울마스터 같은 게임에 비하면 훨씬 더 양반이었기 때문에 저는 괜찮았어요. 아마 생존 게임 매니아라면 이 게임을 재미없어 하진 않으실 것 같고 만약 이게 재미없다 하시면 그냥 생존 게임이랑은 취향이 안 맞는갑다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정도로 이 완벽한 생존 게임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A Biotic Factor. 네, 제가 얼마 전에 이 게임 소개 영상 한편 통으로 올렸었죠. 저는 진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게임들 중에 탑 1등이라 보는 생존 게임이에요. 저야 원래 하프라이프풍의 이 그래픽을 좋아해서 오히려 더 마음에 들었는데 다른 분들은 아마 이 그냥 그래픽만 보고 걸렀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이 게임이 멀티 협동 게임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 저 같은 싱글 매니아이신 분들은 아예 시도조차 안 해보셨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게임 멀티로 하면 더 재밌는 건 맞지만 저는 혼자서 끝까지 엄청 재미나게 플레이했어요. 특히 게임을 처음 시작할 때 이 난이도 설정만 잘 손봐주면 그냥 싱글 게임인가 싶을 정도로 이 편안하게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이 게임은 아직 얼리 액세스이긴 한데 현재 40시간가량의 플레이 타임이 보장되고 심지어 그냥 플레이 타임을 억지로 길게 늘린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하는 내내 지루한 순간이 없을 정도로 잘 만들어뒀었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여러분이 맵을 돌아다니면서 이 새로운 자원들을 파밍할 때마다 크래프팅 가능한 새로운 템들이 해금이 되는데 그 가지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기지를 이 가꾸고 템을 맞춰가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어요. 게다가 플레이 방식도 매우 간단하게 그냥 메인 퀘스트를 위주로 플레이하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 게임은 혼자 해도 재밌지만 다른 사람들과 각자 다른 직업을 고르고 각자 다른 역할을 맡아 함께하면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얼마 전 올린 영상 참고해보시면 좋겠네요. No rest for the wicked. 네, 제가 이 게임은 벌써 70시간이나 즐겼는데 앞으로 정식 출시가 되고 나면 그때 또 한 번 더 즐길 생각으로 묵히고 있는 액션 RPG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소울라이크 게임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제가 직접 해본 결과 이 초반에 장비들이 안 갖춰져 있을 때나 그랬지 초반에는 그냥 소울라이크 장르라 생각하고 이 차근차근 장비 좀 갖추고 스탯도 찍으면서 성장시키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거의 디아처럼 템파밍이나 하는 액션 RPG 게임으로 변하기 때문에 저같이 소울라이크 장르를 평소 즐기지 않는 사람들도 즐길만한 게임이었다 생각합니다. 단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직 얼리 액세스라 모든 컨텐츠들이 해금되지 않아 조금 엉성한 상태로 게임이 마무리된다는 점과 아직 밸런스적인 부분에 있어 개선시켜 나가야 할 점들이 보였던 건 있었는데 하필 저번 달에 제가 기다리고 기다렸다 했던 이 캐릭터 능력치 초기화가 추가되는 이 패치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건의 패치도 안 나오고 있어 제 영상을 마지막으로 보신 분들은 아직 변화된 내용이 전혀 없으니 지금 당장 뛰어들지 마시고 차라리 몇 달 더 묵혀뒀다 업데이트가 좀 더 되고 나면 해보시라 권해드리고 싶네요. 아스카 키라라.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가장 깊이 빠져서 플레이했던 게임인데 일단 오늘 주제 자체가 이 제가 최근에 가장 오랫동안 재밌게 즐긴 게임에 대한 주제라 올리긴 하지만 이 게임은 사실 아직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게임 자체는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바레임 느낌이 강하게 들기는 한데 이 바레임의 경우 나만의 집을 짓고 나 혼자
혼자의 모험을 떠나는 게임이라 볼 수 있지만 이 게임은 수많은 마을 주민들을 영입해서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을 건설하고 이 함께 모험을 떠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이 게임을 하면서 겪었던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좀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밸런스가 아직은 개판이었다는 점이었어요. 일단 갈증이나 포만감 그리고 장비의 내구도가 다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마을 발전 좀 시켜보려 하면 그거 신경 쓰느라 시간 다 날려먹었었습니다. 게다가 마을 주민들도 춥거나 배고프면 막 죽고 또 주기적으로 쳐들어오는 적들 때문에 매일매일 건축물 수리하는데만 시간 다 날려먹고 진짜 제가 오죽했으면 이틀간 30시간이나 했겠습니까. 솔직히 오기가 생겨서 계속하고 앉아있었던 건데 저는 특히 해골병사가 소환되는 지점 바로 옆에 이 기지를 짓고 시작해서 이 반나절씩은 항상 건물 고치는 데만 시간 날려먹었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20시간이나 공들여 지은 기지를 결국 포기하고 완전 새롭고 더 안전한 장소에서 다시 시작하는 중입니다. 아마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은 이 추후 난이도 조정이 가능해지기만 해도 충분히 해결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우선 좀 기다려볼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노가다 강도를 한층 완화시켜줄 수 있는 꿀팁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일단 ESC키를 눌러보시면 어디 끼었을 때 탈출시켜주는 언스톡이라는 버튼을 볼 수 있는데 그걸 눌러주면 처음 게임을 시작했던 장소로 바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예 그 근처에 이 기지를 짓고 항상 모험하다 귀찮으면 언스톡 버튼을 통해 귀환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하여튼 다음 두 번째 치명적 단점은 이 한글화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 이 게임사가 한국을 혐오하는 건지 뭔지 이 한글화 해달라는 문의글들에만 이 답글을 안 달아주는 게 굉장히 극혐이었어요. 지금도 제가 남긴 글들에만 일부러 못 본 척 꿋꿋이 답글을 안 달고 있던데 그래도 이제 영상을 봤는지 제 글 이후로 올라오는 새로운 한글 문의글들에는 드디어 답변이 달리고 있네요. 그 내용은 즉 앞으로 한글화 추가에 대해 고민해보도록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적혀있었는데 혹시 한글화를 해줄지도 모르니 제 분노심은 잠시 잠재우고 한번 기다려봐야겠네요. Bell Right. 이 게임은 제가 올해 장시간 플레이했던 게임은 맞는데 사실 이건 다른 게임들에 비하면 진행 속도가 너무 느려서 시간이 많이 들어갔던 거지 막 개재밌었다거나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약간의 재미는 있는 편인데 아직은 완성도가 너무 많이 딸려서 지금 당장 추천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계속해서 새로운 업데이트를 통해 발전하고 있는 게임이라 저는 잠재력은 있다고 보고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우선 이 게임은 미디블 다이너스티와 플레이 방식이 매우 유사한 중세 도시 건설 생존 RPG 장르의 게임인데 이 게임은 미디블 다이너스티보다는 전투 요소가 훨씬 더 강조된 그런 게임이라 아마 미디블 다이너스티를 즐기셨던 분들 중에 전투 요소가 약해서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잘 맞지 않겠나 싶은 게임이었어요. 물론 여느 생존 게임들과 마찬가지로 노가다는 장난 아닌 편에 속하는데 이 게임은 특히 이 다른 게임들보다 진행 속도가 훨씬 느렸습니다. 제가 이 게임을 처음 했을 때는 제 상상 속에 이미 완벽하게 지어진 도시와 엄청 강력한 장비들을 착용하고 있는 제 모습을 떠올렸었는데 제가 이 게임을 35시간 이상이나 플레이했지만 아직도 거지옷에 거지화를 들고 이게 중세 게임인지 원시인 게임인지 헷갈리는 수준의 마을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진행 속도가 느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진짜 나는 한노가다 한다 나는 인내심이 좀 강한 편이다 하시는 분들만 하시길 추천드리고 싶네요. Still Wakes the Deep. 최근 제가 해본 공포 게임 중 탑이었습니다. 이건 플레이 타임이 길진 않았지만 이 몰입감이 개쩔어서 엔딩까지 한 방에 갔던 게임을 가져왔어요. 이 게임은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포 영화인 더 싱이랑 비슷해 보였는데 그 영화의 배경은 이 남극이었다면 여기는 시추선에서 일어나는 게임이었어요. 일단 처음에는 다른 선원들이랑 대화도 하고 막 분위기가 괜찮게 흘러가는데 갑자기 시추선에서 오일을 파내다 뭘 잘못 건드린 뒤부터 막 그 배에 이상한 거대 괴생명체가 들어오게 되고 그 괴생명체가 사람들을 완전 기괴한 괴물로 만들어버리면서 이 순식간에 공포게임으로 변해버렸어요. 이 게임의 플레이 방식은 굉장히 간단한데 그냥 메인 퀘스트를 따라 진행하면서 길을 찾고 이 괴물이 나오면 막 숨고 그러면서 한편의 영화를 본다는 느낌으로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분위기도 엄청나게 dark하고 이 그래픽도 상당히 좋은데다 괴물들이 너무 기괴하고 무서워서 평소 공포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와봤어요. 저도 은근 공포매니아라 웬만한 공포게임들은 다 해봤는데 막상 이 게임에 등장하는 괴물들은 다른 게임의 괴물보다 더 기괴하고 무서워서 제일 처음에 저는 저 락판에서만 30분 동안 숨어있었어요. 나가기만 하면 다시 다가오길래 진짜 오줌 쌀 뻔했습니다. 하여튼 이 게임이 개쩌는 건 현재 엑스박스 게임패스로 그냥 즐겨볼 수 있다는 점인데 혹시 게임패스를 이미 구독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게임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Subterrane Mines of Titan. 사실 저는 이 게임도 진짜 개재밌게 즐겼고 여러분께 꼭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만 하필 제가 영상을 올렸을 당시에는 아직 버그도 많았고 또 특히 저 같은 경우 어떤 방법을 다 써봐도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완전 한 장소에 갇혀버리는 문제점에 도달하게 되어 약 20시간의 게임 진행 상황을 버려야 했기 때문에 그때는 너무 빡이 쳐서 이 영상도 대충 만들어 올리고 치웠었어요. 사실 지금도 그때 그곳을 탈출하기 위해 3시간을 발버둥 쳤던 순간을 떠올리면 여전히 화가 나지만 그래도 그동안 개발
개발자가 엄청나게 열일한 패치 내역 흔적들을 보니 저도 화를 좀 풀어야겠다 싶어 이렇게 올려봅니다. 근데 아직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이 해결될 만한 픽스도 나왔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현재 수많은 업데이트 내역들을 보니 딱 그것 빼고 나머지는 완전 개쩔게 개선이 되어 있었어요. 물론 그 내역들 중에는 제가 이 게임을 플레이했던 당시 원했던 몇 가지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게임은 스톤샤드 마냥 모든 것이 턴제로 진행되는 생존 RPG 게임인데 이 게임은 템파밍과 크래프팅하는 재미 그리고 굉장히 더크하고 무시무시한 지하세계에서 이 괴물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지역들을 탐험하는 재미까지 아주 완벽하게 잘 갖추고 있는 게임이었어요. 퀘스트도 많고 템도 많고 업그레이드 요소도 있는 게 제 관심을 충분히 사로잡고도 남았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이 게임을 설명하면서 저도 또 갑자기 이 게임이 땡기길래 지금 다운로드 하는 중이에요. 하여튼 여러분도 이 게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랜스 아일랜드. 이 게임은 얼리 액세스로 출시된 지는 좀 오래되었지만 얼마 전 정식 출시를 앞두고 공식 한글화와 대규모 패치까지 된 걸 보고 갑자기 삘 꽂혀서 밥도 안 먹고 30시간을 불태웠던 생존, 건설, 탐험 장르의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섬에서 혼자 집을 짓고 이 던전에 들어가 몹들과 전투를 하거나 농사를 통해 돈을 벌어가며 섬에 위치해 있는 마을을 조금 조금씩 발전시키고 또 나중에는 다른 섬으로 이동해서 완전 새로운 지역들을 탐험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이 게임에는 레벨링 시스템과 스킬 찍는 시스템 그리고 장비 업그레이드 시스템까지 있기 때문에 뭔가 캐릭터를 성장시켜 나가는 재미는 뭐 그렇게 막 깊이가 깊진 않았지만 어쨌든 재미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원 채집 노가다가 상당히 개빡세긴 하지만 어쨌든 그 자원들을 모은 뒤 주변 마을에서 새로운 가구 제조법도 배우고 또 그것들로 여러분만의 안락한 집을 짓는 재미도 있었어요. 이 게임은 노가다와 전투 요소도 있긴 했지만 그래픽과 배경이 너무 깔끔해서 그런지 저는 뭔가 이 힐링도 되고 좋았습니다. 하여튼 가격도 3만원에 40시간 이상이나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 분량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이고 이게 얼마 안 있으면 이 정식 출시까지 한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이 미리 눈여겨보고 계시면 좋겠네요. 샌드랜드. 이 게임은 제가 좋아하는 그림체에 이 등급별 템파밍 요소와 마을 업그레이드 시스템이 있다 해서 처음 관심을 가졌던 게임입니다. 일단 저는 이 게임의 깔끔한 그림체와 마치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이 스토리 덕분에 너무 재밌게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30시간이 넘는 분량과 끊임없이 등장하는 다양한 템들 덕분에 파밍하는 맛과 탈 것을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성장의 맛은 진짜 일품이었지 않았나 싶었어요. 다만 이 게임의 전투는 다소 좀 밋밋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탱크를 타고 빙글빙글 돌면서 공격을 날리면 웬만한 몹들을 다 잡을 수 있다는 점이 최고로 좀 아쉬웠고 또 쓸데없이 넓은 오픈월드, 난잡한 조작법, 개 귀찮은 컷신, 그리고 집 꾸밀 때 가구 배치도 개빡생 등 뭔가 자잘한 단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 마음 같아서는 95점도 주고 싶은 그런 게임이었지만 이러한 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85점을 줬던 게임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틀간 34%나 할인을 하고 있어 총 46,000원에는 구매가 가능하던데 제가 이게 정가였더라면 바로 95점 줬을 겁니다. 하여튼 지금 이 가격이라면 제가 볼 때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평소 스토리 위주로 돌아다니면서 이 파밍하는 그런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한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Pacific Drive. 차 타고 돌아다니는 게임이 뭐가 재밌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게임은 재밌습니다. 여기서는 괴물이나 적군들이 직접적으로 출몰하진 않지만 그거보다 더 무서운 온갖 초자연적 현상들이 여러분 차량을 이 개박살 내오기 때문에 이 끊임없는 공포심에 사로잡힌 채 플레이를 해야 돼요. 여기서는 초자연적 현상들을 피해 다니면서 이 월드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이 자원들을 파밍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자원 파밍을 해주고 나면 여러분 차량의 부품들을 수리 및 업그레이드 하거나 아니면 아예 여러분 기지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킨 뒤에 더 강력한 부품들을 해금시켜줄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차량이 여러분 본캐가 되는 거고 그 차량을 점점 강하게 만들어서 더 위험한 지역을 탐험하고 다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게임의 심리적 공포를 유발하는 분위기도 그렇고 이 단계별로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플레이 방식도 모두 마음에 들었는데 여기서 살짝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조금 짧은 분량이었어요. 물론 이 게임의 3만원대 가격대에 비하면 총 40시간 이상 플레이할 수 있었으니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저는 조금 더 많은 부분과 더 많은 맵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계속 남아있었어요. 아무래도 게임이 재미가 없었더라면 풀타임이 더 길기를 바라지도 않았을 건데 그만큼 재밌었기 때문에 더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게임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Power World. 네, 이 게임도 잠시 붐이 불었던 게임이라서 다들 아실 텐데 제가 마지막으로 플레이한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어오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뭔가 이 기분이 뿌듯하고 좋네요. 우선 이 게임은 짭캐몬이라 불리울 정도로 이 포켓몬과 굉장히 유사한 게임인데 여기서는 포켓몬에서 볼 수 있는 포켓볼 대신 스피어라는 걸 사용하고 또 포켓몬스터 대신 펠이라는 몬스터들을 수집한 뒤 그 녀석들을 키우는 동시에 우리 기지 발전을 위한 노예로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게임이에요. 옛날에 포켓몬 게임이라면 그냥 필드
쉴드라 돌아다니면서 전투나 치르고 퀘스트나 깨는 그런 게 전부였는데 이 게임은 그 모든 시스템을 보유함과 동시에 오픈월드를 자유롭게 탐험하면서 적당한 터에 기지도 짓고 생활하는 그런 것도 가능해서 훨씬 더 재밌었습니다. 원래 이 게임이 출시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 대놓고 포켓몬 깨꼈다면서 이 욕하고 그랬었는데 막상 이 게임이 출시되고 실제 포켓몬보다 훨씬 더 재밌게 나온 모습을 보고 오히려 포켓몬은 그동안 뭐 했노? 이 뺏겼어도 재밌으면 됐다 등 이 갑자기 반응이 좋은 쪽으로 바뀌었었어요. 물론 이런 게임은 한번 붐 타다가 할 거 다 끝나면 금방 적게 된다는 함정이 있긴 한데 그래도 아마 계속 새로운 패치가 나오다 보면 또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찾아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Fate Rising. 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게임들은 오랜 기간의 얼리 액세스를 끝내고 얼마 전 드디어 정식 출시를 한 게임들이라 간략히만 소개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사실 한 달 전 이 V Rising도 정식 출시를 하게 되면서 완전 새롭고 더 어려운 지역이 생겨났는데 그 지역이 생겨난 만큼 새로운 몹들과 보스 그리고 새로운 장비와 스킬들까지 한 바퀴씩 더 생겨났기 때문에 분량만으로 따지면 거의 이제 총 200시간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큼 발기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도 새로 시작하시기에 아주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 싶어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저도 얼마 전에 새로 다시 해봤는데 저번보다 RPG 요소가 훨씬 강해져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게임은 이미 너무 여러 차례 소개를 했던 게임이니 그냥 정식 출시되었다는 점만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Sons of the Forest. 저는 이 게임 얼리로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끔 산공기 냄새 맡고 싶고 그럴 때마다 들어와서 즐겨왔던 게임인데 드디어 정식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게임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생존 게임 중 하나로 사실 정식 출시 전까지도 저는 혼자 나름대로 재밌게 즐기고 있었다 보니 제가 그동안 앞서 해보기 버전으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식 출시가 되었을 때는 뭔가 공짜로 게임을 하나 더 얻은 느낌이라 좋았습니다. 이 게임은 식인종과 무시무시한 돌연변이가 가득한 숲속에서 나만의 기지를 짓고 월드를 탐험하면서 스토리를 진행해 나가는 공포 생존 게임인데 아마 이 게임은 워낙 유명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것 같네요. 하여튼 이 게임이 정식 출시로 나오고 나서부터는 완전 새로운 컷신들과 새로운 엔딩, 새로운 동굴과 새로운 보스급에 맞먹는 돌연변이, 새로운 지을거리, 그리고 새로운 장소 등 이 진짜 셀 수 없이 많은 부분들이 생겨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플레이하다 보면 원래 이런 게 있었나 싶은 새로운 것들이 나와 있어줘서 좋았어요. 하여튼 작년 얼리 시작 때 3만원 주고 뭔가 좀 애매해서 묵히고 계셨던 분들은 그대로 꺼내서 무료로 업데이트 받고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Last Epoch. 네, 이 게임도 제가 거의 뭐 10번 이상은 소개했던 게임이라 그냥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 게임은 디아블로나 패스 오브 엑자일 같은 액션 RPG에 템파밍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무조건 추천드리는 그런 게임이에요. 보시면 스킬트리도 엄청나게 다양하고 템들도 이 등급별로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캐릭터를 육성시켜 나가는 재미는 디아블로나 패스 오브 엑자일에 엄청 크게 밀리진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페우백의 깊이로 따지면 거의 5분의 2 수준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만 해도 처음 개싸있었던 얼리 액세스 때에 비하면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한테 소개해도 전혀 쪽팔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게임도 올해 2월달에 정식 출시가 되었었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가져와봤어요. Dragon's Hot Dog Mart. 네, 이 게임 참 사연이 깊어서 올릴지 말지 고민을 좀 했는데 그래도 총 40시간 이상 달렸으면 오늘 주제에 안 올릴 순 없겠다 싶어 넣어봅니다. 우선 저는 이 게임을 나름대로 재밌게 즐기긴 했지만 가격대도 개비싼데 이 최적화 문제에 불편한 점들까지 너무 많아서 이 욕을 심하게 먹었던 게임이에요. 근데 그 욕이 얼마나 심했냐면 처음에는 30%대 이 부정적 평가까지 내려갔었고 그걸로도 부족해서 제가 이 게임이 출시되기 전 그냥 이 게임이 기대된다는 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도 욕을 먹었었어요. 당시 거의 전세계 유튜버들이 다 기대된다 하고 있었는데 왜 저만 욕먹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소 예약 구매 그런 것도 못하게 하고 또 이 게임 소개 때도 구매하라는 적 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기대된다는 게 전부였는데 그냥 욕먹었었어요. 사실 아직도 저를 원망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친구들아 미안하다. 근데 나도 이것 때문에 욕 많이 못다. 나도 이 새끼들이 업데이트를 이딴 식으로 세워라 내워라 할 줄은 몰랐다. 친구들아 우리 같이 똥밟았다 생각하고 부디 한 번만 용서해도 좀한 봐도. 하여튼 오늘 이 게임들 말고도 제가 최근에 이 팜투게더2도 좀 오래 했고 마이트 오브 더 데드도 했고 솔마스크도 하고 뭐 했는데 이 게임들은 아직 플레이를 더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생략했습니다. 하여튼 저는 또 다음 영상 들고 돌아올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